자, 다양한 문화의 공존. 어저께 공존까지는 봤고요. 오늘은 갈등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 겨울방학이니까 지금. 자. 저 오늘 뭐야, 뭐 수소탄 만들었다고 계속 뉴스 때리던데. 누가 수소 폭탄 실험했잖아요. 아, 진작 가지고 있어, 그거? 조용. 조용. 수소 폭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성공을 한거 같아요. 수소 폭탄은요, 핵 분열이 아니라 핵 융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핵 분열 방식의 핵 폭탄보다 위력이 뭐 그냥 곱하기 10에서 뭐 1000배 뭐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뭔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른데 핵 융합이 훨씬 더 고급이에요. 자, 보도록 합시다. 일단 그건 그거고. 갈등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그 땅에다가 건설을 해버렸네. 어제 슬로우 부탁하지 알아요. 그죠? 이 땅에다가 건국을 해버렸네. 얘네들을. 자기네들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건 모르겠는데, 그지? 우리 그런 거 나오잖아. 그 모세가, 그지? 모세가 여기에서 힘들게 노가다 하다가 자기네 무리를 이끌고 일로 오잖아요. 아쉽게도 나오고 그러잖아. 여기 뭐 홍해가 나와서 바다 가르고 뭐 가고. 아, 그 영화 많이 나오잖아. 씨, 나잘 모르겠지만, 그지? 응? 그게 여기서 있다가 여기서 노예 생활하다가 일로 오는 거예요. 그 람세스, 그거 걔 나오는 거, 모세 나오고 람세스 나오고 그러잖아. 영화 안 봐? 영화? 너무 옛날 영화인 것 같아. 있잖아. 람세스가 그지 유대인을 풀어준 이유는 모세와 람세스. 이거 뭐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그지? 맞아? 뭐라고? 이집트는 다 태양의 아들이지. 그지? 이집트죠. 파라오, 그지? 파라오. 아무튼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했어요. 그 땅에. 지금 그 동네에 안 살았었거든, 이 사람들은.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에는 여기 안 살았었어. 세계 각지에, 특히 이런 미국에서 뭐 기업가, 은행가, 뭐 정치가 이런 게돼 있었던 거지. 이 나라의 국회의원, 상원, 하원, 그지 의원들이 많은 거지. 뭐 하버드 대학교 학생의 7, 80%가 유대인이라면서? 응, 몰랐음? 그래서 미국을 완전히 좌지우지해요, 유대인들이. 그죠? 그래요. 만약에 여기 한인들이 상원 의원도 가지고 되고, 여기에 커다란 은행가 또 무슨 기업가 있어봐. 이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정치 결정을 내릴 때 반영이 되겠어, 안 되겠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의 정체가 그런 거야. 이스라엘과 주변의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죠. 당연히 발생하지. 안 발생할 수가 없지. 그지? 생각을 해봐라.
일본 놈들이 우리 임진왜란 때 여기 조선 우리나라였었고 우리나라였었거든 뭐 이러면서 우리 거임 너네 나가 이러고 갑자기 여기 나라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 뒤집어지지? 맞지? 그런 상태예요. 세 종교의 성지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는. 그죠?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데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세 종교의 성지가 있어요. 크리스트교의 성지, 이슬람교의 성지, 유대교의 성지가 있어요. 현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과 왜 인이라고 그래?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야. 나라를 뺏겼어,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죠. 그렇죠? 불쌍하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지? 희생양이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옛 수단 봅시다. 수단은 여기 있죠. 수단. 수단은 이게 지금 지도가 저런 식으로 안 됐어요. 지금 이 볼펜으로 자른 데가 요 밑에가 여기를 근거로 여기가 남수단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이건 구지도야. 알겠죠? 남수단, 수단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슬람교를 주로 믿는 북부의 중앙정부. 여기겠지? 그치? 여기겠지. 이슬람교를 믿는 데. 있을까? 이슬람교. 크리스트교랑 토속신앙을 믿는 남부수단. 토속은 뺄게요. 크리스트교를 믿어요. 야, 이슬람교 색깔이 얼마나 강하냐, 그지? 응? 안 되겠죠. 갈등을 잇고요. 2011년에 남부수단이 남수단이 되는 거예요. 남수단으로 독립을 합니다. 야, 독립할 때 그냥 기분 좋게 독립을 했겠어? 야, 우리나라에서 전라도가 독립한다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지? 피 엄청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지? 옛 수단은 종교와 종교, 이슬람교, 크리스토교죠. 그 다음에 서교 자원을 둘러싸고 남북 간의 갈등을 겪어왔어요. 오, 여기가 유전지대가 또 그 사이에 있네, 그죠? 응? 유전지대가 남수단과 그죠 수단 사이에 있어요. 그 송유관은 이렇게 가서,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사가려면 유조선 끌고 오잖아. 배로 사가야 되잖아, 그지? 배로 사가야 되니까 바닷가까지 나가야 돼요, 그죠? 그런 게 있구나. 부자게 세웠겠죠, 그죠? 사람 어마어마하게 죽었을 거야. 나이지리아 볼게요. 나이지리아 어디니? 여기죠? 기니만에 있죠, 나이지리아. 이슬람교랑 크리스트교요. 아까도 여기 이슬람교랑 크리스트교인데, 그지? 여기도 팔레스타인도 이슬람교랑 크리스트교랑 유대교지, 그지? 맞아요? 나이지리아가 뭐라고? 이슬람교랑 크리스트교. 아, 이것도 한번 제대로 찾아보면 되게 복잡할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보진 않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 정도까지만 해도 나이지리아는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간의 갈등이 있구나. 그리고 나이지리아가 어디 정도 있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카슈미르 지역을 볼게요. 카슈미르 지역을 볼게요. 이슬람교를 주로 믿는 파키스탄, 힌두교를 주로 믿는 인도 간의 갈등이에요.
국경선이 명확하지 않대요. 카슈미르 지역 볼게요. 이슬람교도가 많은 카슈미르 지역이 인도에 속하게 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 두 국 간의 갈등이 발생을 했대요. 일단은 이렇게만 보면은 잘 볼 안 보여요. 카슈미르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이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파키스탄, 인도, 이 방글라데시가 같은 나라예요. 같은 나라. 하나예요. 지금 응?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같은 나라라고. 같은 나라인데 이 서양 열강에 의해서 응? 식민지로 그지? 쪼개졌다가 또 세상 좋아지면서 또 정치하는 놈들 때문에 이따위로 쪼개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식민지로 있다가 세상 좋아지면서 센 나라에 의해서 정치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승만, 김일성에 의해서 쪼개진 거잖아. 결국은 서양 열강에 의해서 그지? 일본 놈들하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요 모양이 난 거예요. 여기도 이 모양이 난 거예요. 자 보면은 뭐라고? 인도는 힌두교고 얘네들은 이슬람교인데 이 지역이 뭐 어느 지역으로 됐다고? 인도에 속하게 됐대요. 인도에. 우리는 이슬람교 믿는데 인도 땅이 된 거야. 그지? 우리는 파키스탄 땅 하고 싶겠지? 사람 하고 싶겠지? 뭐까지? 내가 내 땅까지 내 집하고 내 밭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째 되고 싶으니까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게다가 참 되게 중요한데요. 어디 있어? 이렇게 싸우다 보면요.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괜히 이런 나라도 끼어들어요. 나도 좀 먹을까? 그러니까 3파전이야. 잘 보면 여기는 파키스탄이 먹게 되고 여기는 인도가 먹게 되고 여기는 중국이. 눈 똑바로 안 뜨면 둘이 싸우는 사이에 이렇게 가져간다잉. 누군가가. 응?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거 배우는 거야. 참 복잡하지요. 뭐라고? 인도 땅인데 그지? 파키스탄 사람들 저기 이슬람교 믿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카슈미르 지역은 갈등이 발생한다. 정도만 볼게요. 국경선이 명확하지 않아요. 의미가 없어. 야 사는 사람들이 다 이슬람교 믿고 파키스탄 하고 싶은데 여기 인도 땅이라고 그러면 의미가 있나? 있어? 없죠. 지금 여기가 그래요. 시리아 이라크가 그래요. 이 국경선이 의미가 없어. 이 사람들은 시리아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를 구분을 안 둬.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국경도 없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38선 이렇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질 않아. 그냥 왔다 갔다 해. 의미가 없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같은 적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지? 우리를 괴롭힌 우리한테 폭탄 쏴분 나라들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시리아 여기 이 땅이 시리아인지 이라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쉽게 얘기해서. 자 그렇게 보고요. 우리 종교로 인한 갈등을 팔레스타인, 예수단, 그죠? 수단하고 남수단, 나이지리아, 카슈미르 지역을 봤어요. 지금 여기는 모든 게 이슬람교가 얽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가 있고요. 특히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니까 유대교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랑 하니까 뭐예요?
힌두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슬람교대. 그지? 그렇게 가는 거야. 알았지? 우린 그걸 외워야 되는 거야. 언어로 인한 갈등은 어저께 했어요. 퀘벡주는 그저 언어를, 프랑스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갈등을 겪습니다. 벨기에도 그저 벨기에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룩셈부르크랑 네덜란드랑 프랑스랑 그저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독일하고도, 그지? 그러다 보니까 독일어도 쓰고 프랑스어도 쓰고 네덜란드어도 쓰는 거야. 세 개의 나라, 세 개 그거를 쓰는데 뭐 독일어는 좀 작고 룩셈부르크는 뭐 그렇다 치고 이 두 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언어를 틀린 걸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죠? 네덜란드, 벨기에 위에가 네덜란드, 밑에는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어랑 네덜란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슬로바키아는 볼게요. 약 10%의 헝가리인이 거주하고 있어요. 슬로바키아. 자, 공적 업무에는 슬로바키아어를 무조건 사용하도록 언어법을 제정했어요. 근데 얘네는 이 말을 모르잖아. 맞아? 10%면 소수가 아니지. 또 갑자기 일본말을 쓰라고 그러면은 쓰냐? 말도 안 되지. 계속 우리는 우리나라 말 쓸 거잖아. 우리 말 쓸 거잖아. 그리고 배울 여력도 안 되고. 그치? 그렇다고 내가 새끼를 놔도 애를 놔도 걔 보고 이거 배우라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물론 하기도 하겠지만, 그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언어가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립을 하고 싶어 하겠지. 그 독립을 시켜주나? 미쳤냐? 절대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뭐가 우리나라보단 작아, 그지? 북한 빼요. 북한 절반. 아 그래도 우리나라랑 비슷해, 그지? 비슷해. 좀 작아, 그지? 슬로바키아에 누가 산다고? 10%의 헝가리 사람들이 살아요. 골치 아프네. 너네 일로 가란다고 여기서 받아주지도 않을 테고, 그지? 응?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과 집을 버리고 가지는 않아요. 뭔 말인지 알지? 그거 어떻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문화 갈등의 해결 방안은 여러 개의 공용어를 지정해줘야 돼요. 이렇게 무조건 사용하도록 언어법 같은 거 만들면요. 이거 얘네들 죽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 힘들어요. 또 종교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줘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너 이슬람교 믿는구나. 그래, 나는 다른 거야. 그럴 수 있어.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 우리 종교에서는 유일신으로 예만 하라고 그러는데 유일신 안 믿는 놈들은 다 이거 사탄이야. 다 죽여야 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소수 문화를 존중을 해야 돼요. 다양성이랑 같은 개념이지, 그지? 10%지만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 계속 찍어놓을,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버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지? 가만히 있겠어? 너는 반대, 입장을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여러 나라들이 나와요. 여덟, 그죠?
뭐 수십 개의 나라가 나와야 제가 좀 잘 정리를 해두도록 합시다.